아, 투자 많이 했습니다. 이거 어디 가면 살수 있을까요? 애들이 처음에 이걸 이렇게 찍어주는데, 아, 좀 겸연쩍으니까 선생님 모자이크 처리 안 되냐는 거야. 그래서 좀 고민했죠. 그걸 내가 일일이 뭐, 다음팟 인코더니 뭐 이런 데서 뭐, 이걸 뭐 얼굴 이렇게 하고, 그거는 내가 안 되지. 교사는 바쁘면 안 됩니다.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쁨이에요. 왜냐? 우리 사회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인지 알고 계세요? 1위예요. 그러면 자살률이 1위면 우울도 1위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아이들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합니다. 교실 안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해.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이냐?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뭘 해줘야 돼? 애들을 돌보고 치유해줘야 돼요. 그게 이 시대 교사의 가르치는 건 못지않은 역할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, 그래서 바쁘면 안 된다는 거죠.